와 진짜 무섭네요. 오 엄청 엄청 깜깜해요 지금. 랜턴을 켜는데도 진짜 완전 공포영화 무슨 전설의 고향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. 여기 보시면 저 꽁무니가 보이죠. 자 여기 꽁무니가 보입니다. 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. 와 구멍이 엄청나게 깊네요 저기. 자 그럼 계속 올라가면서 채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. 애사슴벌레가 지금 있네요. 우와 아무래도 길 가다가 지금 잡힌 듯 해요. 자 지금까지는 찍지 못했는데 지금 애사슴벌레 수컷 한 마리 그리고 참녹적 사슴벌레 수컷 한 마리 그리고 넙적 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가 또 잡혔어요. 일단은 제가 주된 포인트로 이동해서 더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애사슴벌레 또 나왔네요. 지금 우와 크기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. 한 4cm 될 것 같은데요. 자 일단 이 개체도 채집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또 나왔어요. 여기 보시면 애사슴벌레 암컷이 있습니다. 자 우와 자 그럼 이것도 챙기도록 하죠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애사슴벌레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. 우와 오빠 오잉?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? 우와 암컷은 꽤 큰 사이즈네요. 자 이제 없는 것 같네요. 자 그럼 위로 계속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 큰 넙적이가 있어요. 딱 눈으로만 봐도 한 7cm가 넘어가 보입니다. 우와 엄청 크네요. 이제 슬슬 대형 개체들도 활동을 하나 봅니다. 넙적이도 넣어놓고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넙적이가 또 있습니다. 와 이건 좀 작은 개체네요. 채집을 이제 포인트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아까 낮에 수액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와서 그런지 좀 안심이 되네요. 자 여기는 안 나오고 일단 먼저 살짝 덜 나오는 곳으로 가볼게요. 수액이 오 여기 시체도 있네요. 시체 오 여기 있다. 우와 자 여기 넙적 사슴벌레가 있습니다. 여기 이 개체도 나쁘지 않은 크기네요. 우와 오 아 쏟아졌다. 자 여기 어디갔지? 자 여기도 있고요. 어라? 아 여기 있네요. 우선 여기도 우와 애사 많습니다. 우와 애사 물량 봐. 오 저기 위에도 붙어있고 엄청 나오네요. 자 그럼 일단은 다 챙겨보고 나중에 선별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도 있고요. 우와, 여기 다 떨어진다. 풍문들도 엄청 있습니다. 오, 무서운데? 오, 오. 자,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애사슴벌레 엄청 있죠. 자, 여기도 있습니다. 우와, 수량 한번 엄청나네요. 여기 사이에도 있는데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자 윙? 다 어디갔지? 여기있다. 자 여기 수컷 있고요.
체질을 맞추고 이제 내려왔습니다. 저번에 실패 채집기를 이어서 제가 또 채집을 갔다왔는데 오늘은 괜찮게 잡혀준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7cm가 넘어 보이는 넓적 사슴벌레 스쿼트 나와줬고요. 그리고 뭐 여기 애사슴벌레 4cm가 이건 넘어가 보입니다. 와, 엄청 발발거립니다. 자, 그럼 여기 개체들은 이제 좀 제가 놔주는 개체들도 있고요. 제가 또 몇 가지 몇몇 개체는 또 제가 기를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